이번 카라시아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활동했던 곡들과 수록곡이 들어있는 저희의 아주 상큼한 무대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떨리고 리허설 하는데도 조금 실수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본방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기쁜 것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보여드리지 못하고 쌓아놨던 곡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무대를 또 골라서 보여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추리고 정말 좋은 노래들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만큼 또 공연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하시고도 지치실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다 같이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카라시아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영광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굉장히 바쁜 스케줄 사이에서 열심히 했는데 특히 뭐 개인 무대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가 이번에 연출을 또 하고요. 직접 또 프로듀싱까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멤버들 다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카라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라시아 우리의 첫 콘서트인 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귀엽고 상큼한 모습부터 멋지고 파워풀한 모습까지 되게 여러 가지의 모습과 무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팬들과 함께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디어 카라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멋있는 카라부터 귀여운 카라, 예쁜 카라까지 다양한 카라를 만나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멤버 다섯 명 다 솔로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재밌게 놀 거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그 다양한 매력의 이미지를 사랑해 주셔서 아마 저희 다섯 명의 매력을 네,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지영이는요 일단 깜찍하고 큐티예요. 그리고 니콜이는요 조금 성숙하지만 약간 외국스러운 그런 자유로운 그런 헐리우드 스타일. 그리고 기련이는 여신, 미의 여신 그런 기품이 나오는 그런. 그리고 승현 언니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그 모범생 같은 그 여자 학생이죠. 그런 대학생 언니. 그리고 저는 카라 안에서 사랑스러움을 받고 있어요. 네, 다섯 명의 매력이 골고루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사랑해